안녕하세요. 시 전문기업 온스트림입니다. 엔시스 디자인 모델러를 사용해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특정 기능들을 사용해 형상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어셈블리된 형상을 불러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오메트리 우클릭 임포트 브라우저를 통해 파라솔리드 파일을 불러줍니다. 지오메트리 우클릭을 통해 디자인 모델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플랜을 XY 플랜으로 오퍼레이션을 Add Frozen으로 설정 후 Generate를 클릭하면 형상이 불러집니다. 먼저 단위를 확인하고 형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컴프레서와 터빈, 샤프트와 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서페이스 바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 엣지 컬러링을 바이 커넥션으로 선택하면 단일 또는 다중으로 연결된 엣지를 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단 크리에이트 탭 바디 오퍼레이션의 서브 기능을 사용해 두 서페이스 바디를 원 바디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툴탭의 서페이스 패치 기능을 사용해 하단에 비어있는 면을 채우고 다시 해당 서페이스 바디를 볼륨이 채워진 솔리드 바디로 전환해 줍니다. 좌측에 아이콘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상에 존재하는 작은 페이스와 엣지를 찾아 제거해 보겠습니다. Yes로 변경 시 조건에 맞는 형상이 나타나며 불필요하게 많은 격자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해석 목적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치수를 선정하여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작은 면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엣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바디를 선택해 3mm 이하의 엣지들을 모두 나타내줍니다. 마찬가지로 해석 목적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툴탭의 머지를 통해 이러한 엣지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면을 잘라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나 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상 간의 틈은 해석 목적에 따라 수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첩된 부분은 격자 생성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워크벤치로 돌아가 베타 옵션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베타 옵션 활성화로 바디 간의 간섭 잦기와 같은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사용해 중첩된 영역을 확인합니다. 해당 영역 제거를 위해 먼저 두 바디 간의 겹쳐진 길이를 측정해 줍니다. Create 탭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9mm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해석 목적에 따라 이처럼 이동시키거나 슬라이스 기능을 사용해 제거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바디 간의 갭을 측정한 뒤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해 수정해 줍니다. 생성된 바디를 합쳐 원바디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축 부분입니다. 볼트의 나사산은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판단하여 제거해 주겠습니다. Create 탭의 Face Delete 기능입니다. 세 개의 페이스를 선택하여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형상 수정이 완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유동 해석을 위한 유동 공간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넷과 아웃렛 등 열려있는 곳을 닫아줘야 합니다. 엣지들로부터 서페이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서페이스를 사용해 다음과 같이 내부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구조 형상을 수정한 뒤 유동 공간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라인을 사용해 빔 형상을 만드는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